한 선배님 뵈면 꼭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래요? 예, 인생 영화가 몇 개가 있는데요. 홍콩 네. 영화 영웅 본색을 보면 거기에 희나리가 흘러나오거든요. 맞아. 아, 맞아요. 그 맞아, 맞아. 이게 과연 어떻게 이 홍콩까지 이 곡이 이렇게 가게 되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었거든요. 홍콩의 음악에 관계된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 희나리라는 노래를 들은 거니까 그분이 그 멜로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홍콩에 가서 그 홍콩 가수한테 그것을 권한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노래가 이제 홍콩에서 큰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영웅 본색의 배경음악으로. 이야,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 조금 더 가서 베트남을 간 적이 있어요. 아,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에 희나리가 그렇게 히트된 줄 몰랐어요. 뭐 디스코 버전까지 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아시느냐? 희나리인데 디스코까지. 내게 무슨 말이면 이게. 의외인데? 야, 그래가지고 베트남에서 아주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성훈이 형에게 주문을 이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바로 다음에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넣어야 돼. 성훈이 형이 표현하고 성훈이 형이 부르는 이 곡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명곡이죠. 뭐 희나리입니다. 잘 어울리겠다. 야,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함에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게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진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말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련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좋다. 이야. 멋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또 느낀 건데 가수는 첫 번째로 이 목소리 색깔이 좋아야 돼요. 아침 이슬 먹은 산속의 맑은 샘물 같은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맑아요. 감사합니다. 멋있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멋있었어요. 너무 떨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슈퍼스타인데 갑자기 이 구창모란 가수가 사라진 거지. 어디론가. 갑자기 활동을 가수 활동 중단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소련이죠. 옛날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 네. 사업을 하러 소련을 간 게 아니고 가요제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아니 근데 가요제 하고 가요제 오셨으면 하고. 다시 가수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제 옆자리 이제 귀국하는 길입니다. 예. 귀국하는 길에 내 옆자리에 앉은 분이 명함을 딱 주시는데 H 자동차 대기업이죠. 이분이 완전 저 열팬이고 찐팬이에요. 카세트 60분 앞 뒤를 전부 희나리만 녹음해가지고 매일 듣고 다니시는 분이야. 아, 요즘 앞서가셨네. 요즘 너튜브에 그 이 노래 120시간 듣기 이런 거 있거든요. 연속 듣기. 그런데 이분이 만나자마자 구사장. 사장이 됐어, 내가. 구사장? 그러니까 사업한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서 이제 사업하는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를 팔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 세계 다 수출돼서 다 굴러다니는데 딱 다섯 나라 안 다닌답니다. 그게 그 중앙아시아 5개, 회교 5개국이에요. 그 시장을 나보고 그 한번 개척해봐라. 이거 괜찮은 비전 있는 사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제 사업으로 이제 돌아선 계기가 됐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수 우창모로서는 네. 안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곧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잘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91년도 말서부터 자동차를 팔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를 팔러 다니는데 실물은 없어. 그 뭐 갖고 다니냐? 카탈로그 사진. 사진만 들고 자동차 팔러 다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거 내가 자동차 팔겠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사업에서도 제가 노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노래 때문에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서른 그 당시 다섯 살 먹은 젊은 은행장이에요. 계속 계약서는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인을 헐떡헐떡 안 하는 거야. 아, 잘 팔아 좀 사주기로 했는데. 설득 하면서. 그래서 한국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가수였었다. 아 처음 그때 밝히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가수 처음 얘기. 아 뭘 몰랐죠 그 당시. 그걸 먼저 깔고 가셨어야죠 선배님. 글쎄 이걸,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가 이걸 오픈하고 가야 그 얘기 했었어요. 활동하는 거 네 쫙 보여주고 나 부창보다 영웅본색 영웅본색 아는 게 어떠냐면요 그렇게 먹으면서 그래? 계속 밥만 먹는 거야. 못 믿게 되는 거니까 내가 가서 그치, 안 믿기겠다. 노래를 해준다 갔다니까 좋다 그러면서 올라가자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구나.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마이웨이를 불렀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전 세계 사람 다 하는 노래. 기립박수를 하더라고. 아~ 악수를 하는 거야. 그렇죠. 계약서 갖고 왔어? 대박. 그 한 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34대. 한 방에? 한 방에. 야, 그러니까 내 운명이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바뀌죠. 한 방에 34대면. 34다가 그 차고까지 1년도 쫙 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기대가 이제 한국 차가 딱 선보이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선배님께서 불러주시는 마이웨이는 정말 진심의 마이웨이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멀었는데. 조심스럽게 저와 같이 한번 마이웨이를. 아, 좋다. 야 좋다 좋다.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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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nd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ve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 have the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 each articl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I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I stood tall and did it more.
my ship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w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It was my highway. 아, 감사합니다. 아, 리스펙입니다. 이게 이 모든 걸 겪은 남자가 부르는 이 마이웨이는 좀 다르다. 옆에서 함께 부르는 저도 나도 훗날에 이렇게 좀 인생이라는 것을 굉장히 꽉 차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정말 고맙죠. 근데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후회스러운 일도 굉장히 많아요. 예. 또 흑역사도 있었고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살아가는 데 좀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40으로 돌아가서 준현 씨하고 같이. 어, 그러면 40 초반으로 돌아가시죠. 그렇죠. 창모야, 그래. 화이팅 하자. 아, 화이팅 하자, 창모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40대 시작하는 거지. 그럼. 저 이제.